백석문화대학교의 26회 진리문화제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개막식으로 문을 연 진리문화제 주간에는 백석문화대 21개 학부 학생들의 전시와 공연, 체험 활동 등이 진행됩니다. 문화제 기간 전에 공지했던 UCC 공모전과 직업인으로서 성과를 인정받은 졸업생들을 수상하는 아름다운 백석문화인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혁신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는 학생 자치단체와 재학생들에게 고맙다며 대학도 코로나19 극복과 교내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